안녕하세요. 빠꾸왕 간디입니다. 어제 세차했는데 세차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이제 날씨를 확인을 했는데 눈 소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아, 이 세차하자마자 어떻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지? 아, 뭐 어차피 눈 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대기 중입니다. 일단 지금 현장에서 대기 중인데 작업 시간도 거의 한 3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할 것도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동심을 떠올리면서 오늘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의 피디님한테 카메라를 전달하겠습니다. 이거 스키 장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스키 장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할 때 쓰는 장갑으로. 피디님. 네. 최근에 눈사람 언제 만들어 보셨어요? 10년 전이에요. 저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. 지금 이게 눈이, 이게 보시면은 눈이 엄청 잘 뭉쳐지는 눈이잖아요. 오랜만에 만들려고 하니까 눈사람을 못 만들면 눈이 깨지냐. 제일 엄청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. 여기서 굴리면 이제 될까요? 네. 좀 크게 되니까 엄청 잘 뭉쳐지네. 여기 있는 이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눈들을 제가 싸그리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버릴 거예요. 오, 점점 이게 묵직해지니까. 아, 여기 있는 거. 와, 이거 금방 만들겠네. 이거 10분이면 제 몸뚱아리만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눈 굴리고 있는데 이제 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굴리는 것조차 힘들어요. 와,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제 몸 안에서 땀이 나고 있거든요. 여기 몸통도 대충 만들어놨고 저기 대가리도 만들어놨습니다. 조금만 더 굴려가지고 요 높이까지만 오면은 눈사람이 만들어질라나? 눈뽕이랑 대가리 다 있어요. 이 들어 올리면 끝. 자, 이제 눈을 깨끗한 눈 가져와가지고 더러운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흰색 눈사람으로 만들게요. 완성! 눈, 코, 입, 팔까지 해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. 아, 덥다. 더워. 한 팔 입어야 될 것 같아요.